스트레스 생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당뇨병의 진짜 증상. 안녕하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참 쉬운 의학용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생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당뇨병의 진짜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변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 2. 포도당 대신 지방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3. 당뇨 환자에게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4.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면 안 되는 이유. 5. 인체의 산염기평형과 보상기전. 6.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당뇨 환자의 소변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 당뇨병은 만성적으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당은 단맛이 나는 물질을 다 가리키는 말인데, 단맛은 단백질과 지방에서도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맛을 말합니다. 탄수화물에는 설탕골 옆 과일처럼 처음부터 단맛이 나는 음식이 있고, 밥떡방 국수처럼 소화된 후에 단맛이 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최종적으로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분해됩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곡식과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고, 갈락토스는 포유류에 젖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건강한 사람, 당뇨병 초기 환자, 잘 관리된 당뇨 환자의 소변에서는 포도당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은 인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어서 콩팥에서 소변이 걸러질 때 네프론에서 역화된 포도당이 전량 재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네프론은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기본적인 콩팥 단위를 말합니다. 네프론은 한쪽 콩팥에 100만 개씩 총 200만 개가 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간 혈액의 20%가 네프론에서 역화되며, 네프론에서 하루에 역화되는 혈액량은 180리터입니다. 성인의 혈액량은 약 5리터이므로 우리 몸의 피는 하루에 총 36회 걸러지는 셈입니다. 이때 분자량이 큰 혈구 단백질 지방 등은 역화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고, 분자량이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 요소 및 노폐물만 역화됩니다. 일단 역화된 물질은 신세반주의 모세혈관에서 재흡수되지 않으면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전량 재흡수됩니다. 소변이 역화될 때는 동맥혈압의 힘으로 물질들이 사구치의 사포막의 틈새로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역화 속도가 빠르지만, 재흡수될 때는 소변 속의 분자를 하나씩 수송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고혈당일 때는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프론의 역화액에도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오고, 그 결과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속도가 배설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소변에서 당이 검출됩니다. 혈당 수치가 180mg per dl일 때부터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갈 때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 많은 양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고혈당일 때는 아무리 먹어도 먹은 것들이 다 소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식사량과 음수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다음 다뇨, 다식이라는 당뇨병의 3대 증상이 완성됩니다. 고혈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하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고혈당도 문제지만 당뇨병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증상은 따로 있습니다. 2. 포도당 대신 지방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녹말 같은 다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로 분해됩니다. 포도당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근육이 수축하거나 세포가 일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어 체온을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물은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설되고, 이산화탄소는 피 속에 녹아 폐로 가서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글리세롤은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산이 근육세포로 흡수되면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지방도 완전히 분해되면 물과 이산화탄소와 다량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지방 1g의 9칼로리가 만들어지고, 이때 함께 만들어진 물과 이산화탄소 역시 신장과 폐로 가서 목막으로 나갑니다.
포도당 대신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지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지방산이 증가하고 중성지방과 점유도, 콜레스테롤도 함께 증가해서 고지혈증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되면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죽상경화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성되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고지혈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이 불완전하게 분해되면서 생기는 케톤체라는 물질이 다량 생성되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케톤체도 포도당이나 지방산처럼 대부분의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분해되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성된 케톤체는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문제는 이 케톤체가 강한 산성에 띄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량 생성되면 혈액을 산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항산성 유지기전에 의해 약 알칼리인 pH 7.4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맥혈 pH의 정상 범위는 7.35에서 7.45입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기우는 것을 산증이라고 하고 특히 케톤체 때문에 산증이 되는 것을 대사성 산증이라고 합니다. 산증이 되면 수소이온에 의해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어 각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해져서 쇼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숨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도 케톤체의 한 종류인 아세톤이 호흡으로 배출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3. 당뇨 환자에게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포도당 대신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야 하고 이 지방세포는 지방조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지방조직은 피부와 근육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내장과 내장 사이에 위치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지방이 지방세포에 잘 저장되기 때문에 살이 찌면 주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지방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는 오히려 지방세포에 있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지방세포가 아닌 근육세포나 다른 여러 장기에 저장합니다. 당뇨 환자가 근육세포에 글리코겐 대신 지방을 저장하는 이유는 포도당 대신 지방산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원래 근육세포는 포도당으로 만든 글리코겐을 저장해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당뇨 환자의 근육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으므로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당뇨 환자가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여 지방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 저장한 결과 근육세포만이 아니라 온몸의 장기에 중성지방이 축적됩니다. 그와 동시에 피하조직에 있던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이 다량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방조직이 위축됩니다. 이렇듯 지방이 지방세포에 저장되지 못하고 근육세포나 간세포 또는 심장이나 혈관 등에 저장된 것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소란 한자로 다른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소성 지방이 심장과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대뇌, 췌장, 신장에도 이소성 지방이 쌓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4.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면 안 되는 이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사가 필요한 운동선수들의 근육세포에서도 이형 당뇨병 환자만큼이나 많은 이소성 지방이 발견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케톤체나 이소성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많이 분해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운동량이 많거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대사성 산증과 이소성 지방이 발생합니다. 다이어트 방식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저탄고지 방식이라면 더욱 심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고지혈증과 고케톤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이 당뇨 환자만큼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선수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많이 분해하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가 줄어들어 혈중 케톤체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을 쓰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산성물질인 케톤체가 생산되기 때문에 혈액의 산성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의 지방 분해는 일시적이고 당뇨 환자의 지방 분해는 지속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액에 일시적으로 산성물질이 늘어난다고 해도 pH를 중성으로 되돌리기 위한 인체의 보상기전이 작동해서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기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되어 나오는 케톤체를 무제한 중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체액이 만성적으로 산성 상태에 있는 당뇨 환자는 인체에 있는 pH 보상기전을 이미 바닥까지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장 건강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과다 생성된 케톤체나 수소이온을 소변으로 배설해서 체액의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케톤체와 수소이온을 원활하게 배설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체액이 쉽게 산성으로 기울게 되어 대사성 산증이 발생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도 대사성 산증의 원인이 됩니다.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 황이 체내에서 인산과 황산으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의 손상을 가속시킵니다. 운동선수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또는 단기간에 살이 많이 빠진 사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산증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짜면 곡물과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무기질 섭취량이 감소하여 각종 무기질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식사를 한다면 고지혈증과 케톤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인체의 산염기평형과 보상기전. 인체는 체액의 pH를 약알칼리인 7.4 정도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하는 수소이온의 생성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보상기전을 동원해서 가급적 빨리 산성을 중화하려고 합니다. 산성물질은 음식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나 대사과정의 결과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산성물질입니다.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대사과정에서 탄산, 젖산, 유산, 케토산, 인산, 황산 등의 각종 산성물질이 발생합니다. 체액이 산성화되면 pH를 약알칼리로 되돌리기 위해 세 가지 보상기전이 작동합니다. 1차 보상기전은 이온이나 단백질이 수소이온과 직접 결합해서 혈액 속의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완충체계입니다. 2차 보상기전은 폐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산인 H2CO3는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3차 보상기전은 신장에서 역화와 분비를 통해 수소이온을 배설하는 양을 늘리고 수소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중탄산염을 재흡수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의산 분비를 늘립니다. 6.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기는 과정.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나 신장에서 이온을 분비하고 재흡수하는 것을 사람이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혈액 속의 수소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대신 뼈에 저장되어 있던 무기질이 혈액으로 녹아나오는 과정 역시 사람이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의 결과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대사성 산증일 때 세포에서 무기질이 다량 빠져나와 혈액 속의 무기질 농도가 상승하면 남는 무기질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이때 배설되는 대표적인 무기질이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의 체내에서 산성물질의 생성이 증가하면 우선 마그네슘 결핍증이 생기고 산증이 더 심해지면 칼슘 결핍증이 생깁니다. 뼈에서 마그네슘과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의 밀도가 줄어들어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고 손톱이 얇아지거나 잘 부러지고 치아 표면이 산에 녹아서 이 사이가 넓어지거나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눈꺼풀이 떨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변비가 생기거나 눈꺼풀이 떨릴 수 있는데 이 증상들은 다 마그네슘 결핍증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피로가 쌓이고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서
체내의 무기질이 소실되었다는 뜻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산성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알칼리성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증 상태에서는 세포가 혈액 속의 수소이온을 흡수하고 그 대신 세포 속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던 칼륨이온을 혈액으로 내보내서 고칼륨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혈증의 증상은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팔다리가 저린 느낌이 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이 칼륨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칼륨혈증이 심해집니다. 이 때문에 신부전 환자들은 채소나 과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는데 고칼륨혈증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케톤체 때문에 생긴 대사성 산증입니다. 따라서 고칼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체액의 pH를 약알칼리로 되돌려서 세포가 수소이온을 흡수하고 대신 칼륨이온을 내보낼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산증의 또 다른 문제는 산성이 인체의 단백질을 변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구울 때 식초나 레몬을 뿌리면 생선살이 단단해지는데 그 이유는 산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구성된 우리 몸의 세포, 호르몬, 효소, 항체 등은 특정한 입체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면 3차원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깨지면 탄력이 감소하고 손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그와 함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각 장기의 조직이 변형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부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증이 생기면 인체의 전반적인 대사작용 및 장기 중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는 간, 췌장, 신장 등이 산증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신장이 나빠지면 수소이온을 배설하지 못해 산증이 악화되고 산증이 악화되면 다시 신장을 구성하는 혈관세포가 변형되어 신부전이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간, 신장, 췌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만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단 초기부터 혈당 관리만이 아니라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 핵심은 혈액의 pH를 약알칼리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pH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의 호전도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할 수 있으면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당을 쓰지 못해 증가한 지방대사로 인한 고케톤혈증이 대사성 산증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접속, 참 쉬운 의학용어 검색, 원하는 상담 또는 강의 프로그램 선택, 구매하기, 상담 시작 또는 강의 동영상 시청, 상담 종료, 거래 확정하기, 강의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 참 쉬운 의학용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엑스퍼트 참 쉬운 의학용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